아따 겁나게 잘해보여잉. 그러면 둘째 박은 순서를 바꿔서 피단타령을 먼저 배우고 둘째 박을 배우시다잉. 왜냐 진양주를 계속 이어 배우면 좋게 그이 팍팍이야. 팍팍 응계로 피단타령이 길어. 이걸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배운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박을 타자고. 탁! 박을 쪼개놓고 보니 탁! 박을 쪼개놓고 보니 이 박통 속에서는 왠갓 비단이 막 쏟아져 나오는디. 이 박통 속에서는 왠갓 비단이 막 쏟아져 나오는디. 남의 바다 유등물 들듯 허겄다. 남의 바다 유등물 들듯 허겄다.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비단 이름을 한번 새겨 보는디. 비단 이름을 한번 새겨 보는디. 왠갓 비단이 나온다. 왠갓 비단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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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슬로포를 그리면 타타 이렇게 나오겠다. 예, 슬로포를 그리면서 왠갓 비단이 나온다. 왠갓 비단이 나온다. 왠갓 비단이 나온다. 왠갓 비단이 나온다. 소간 부상 사한백척. 소간 부상 사한백척. 번듯 따일광단. 번듯 따일광단. 이일광단. 이일광단. 이일. 이일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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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듯 따일광단. 번듯 따일광단. 꽃소대 아개항두월. 세 번째 박. 꽃소대 아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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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월. 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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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말로 참 왜 그렇게 미끌미끌하게 거기가 안 돼? 누월 하라니까. 누월. 누월. 그렇지. 그 음대로 그리면서 내려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기 초등학교 유치원 1학년 소리가 되는 거야. 고소대 아개항두월. 고소대. 세 번째 박. 세 번째 박. 고소대 아개항두월. 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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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거를 빨리 그 식음을 그대로 거쳐서 내려와야. 누월. 누월. 그렇지. 그렇지. 언제나 이런 식으로 꺾어 내려오는 건 다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야. 이제까지 그거를 다 그걸 못했어.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그렇게 내려와야 돼. 누월. 누월. 그렇게 내려와야 돼. 고소대 아개항두월. 고소대 아개항두월. 누월. 누월. 적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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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가. 아미가. 월광단. 월광단.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소리가 꽉
꽉 차고 이렇게 흥이 움찔움찔 나고 그리고 저기 뭐야 격조가 있어져. 그러나면 아주 싸구려한 노래가 돼. 우리가 저기 뭐 코미디언들 보면 뭐 산티나 이런 거 있잖아. 산티가 나는 거야. 네, 산티가 안 나려면은 그런 거를 다 지켜줘야 산티가 안 나. 응? 소리가 화려하지는 않아도 다 그렇게 거쳐서 할 것 다 해야지 야물야물하고 알뜰하게 소리를 그렇게 챙겨야 절대 소리가 화려한 것 같지는 않지만 만만치 않은 그 격조가 느껴지는 거야. 그렇게 그게 내공이라는 거야. 겉에 화려하게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본에 충실할 때 아 정말 본대 있게 소리 배웠구나. 그리고 아주 알뜰하게 소리를 야물딱지게 하고 있구나. 그걸 사람들이 만만히 못 봐. 그냥 막 화려하게 막 기교한다고 그게 그냐. 그 화려한 기교 속에 엉터리가 무지하게 많아. 아주 날림이. 근데 이건 우리는 기총사를 튼튼하기 때문에 날림이 아니야. 화려하지 않아도 아주 튼튼한,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고 알뜰한 그렇게 우리는 챙겨 먹어야 돼. 노래를 할 때. 웬갓 비단이 나온다. 헤이. 웬갓 비단이 나온다. 웬갓 비단이 나온다. 웬갓 비단이 나온다. 소간 부상 사한백척. 소간 부상 사한백척 소간 부상 사한백척. 소간 부상 사한백척. 번듯 따일광단. 번듯 따일광단. 이일이 아니야 이일광단. 이일광단. 금에서 그냥 파음을 주는 거야. 이일. 이일. 광단. 광단. 그치. 이게 이런 게 어려운 거지. 이일광 이런 거는 그거는 아주 뭐라 그럴까 천박한 거야. 응? 이일광단. 이일광단. 그렇지. 이게 격조 있는 거야. 번듯 따일광단. 번듯 따일광단. 고소대 악양 누월. 고소대 악양 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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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적선 아미가. 적선 아미가 월광단 적선 아미가 월광단 그러죠. 서왕무요지연허 그러지. 하다 드디어 진도이네. 진도이네. 서왕무요지연허 하나 둘. 서왕무요지연허 진상허던 천도문 그러지. 전하구주 산천
산천. 그렇지. 산천 초목. 산천 초목. 그렇지. 그 목이야. 산천. 이거 아니야. 산천 초목. 산천 초목. 굿. 그려내던 지도문. 그려내던. 그려내던. 지도문. 지도문. 그러지. 그려내던 지도문. 그려내던 지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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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내던. 그려내던 지도문. 지도문. 그렇게 해야 돼. 왼갓. 이거는 끌어내려. 왼갓. 이게 시작. 왼갓. 비단이. 비단이 나온다. 시작. 왼갓. 비단이 나온다. 왼갓. 비단이 나온다. 왼갓. 비단이 나온다. 소간 부상 사한백척. 소간 부상 사한백척. 사한하지 마. 사한백척. 사한백척. 그렇지. 그게 그렇게 해야 돼. 소간 부상 사한백척. 소간 부상 사한백척. 그렇지. 번던. 끌어올려. 번던. 이렇게 시작. 번던. 딱 시작. 던. 딱 하고 그 저기 뭐야 한 박자를 쉼표 처리를 해주고 던. 딱 이렇게. 번던. 딱 던. 딱 던. 딱 번던. 딱 시작. 번던. 딱 일왕단. 거기 거기서 소리를 거기서 딱 머금어 갖고 딱 쉬어 주는 거 그게 어려운 기교야. 번던 따일광단. 번던 따일광단. 고소대학의 앙두월. 고소대학의 앙두월. 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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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게 가야 돼. 한음만 삐끗하면 어룽져 갖고 어룽져 가지고 그 음이 아니야. 그 식음이 안 이게 되는 거야. 딱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놓여야 되는 거야. 고소대 악양 누월. 고소대 악양루월. 적선아미가 월광단. 적선아미가 적선아미가 월광단. 시작. 적선아미가 월광단. 자 우리 소리를 배울 때 우리가 저 선으로 뭐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만 그려버리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미술 그릴 때도 선이 굵고 가늘고 끊어졌다 이어지고 그렇게 해야 그림이 되는 거야. 이 선율도 마찬가지야. 적 선 아미가 월광단. 이렇게 가야지. 리듬도 타고 강약도 타고 쉬었다가 끊어졌다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야지. 적선아미가 월광. 이거는 초등 1학년도 그런 소리가. 그러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 거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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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천한 거야. 말하자면은 연조가 없는 소리야. 우리 같이 연수를 더하면 아무리 일주일 한 번씩 해도 그런 거를 지켜줘야 돼요. 다시 이제는 격조 있게 한마디라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 적
선아미가 월광단 헤이 척선 척선 그러니까 한 박자 반인데 척 하면 기억이 먹고 가잖아 척선 하지 말고 척선 하지 말고 척선아미가 시작 척선아미가 월광단 서왕무유지연하고 요런 거는 이제 이어줘. 이건 이제 여린 저기로 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약하고 그 뭐랄까 농담으로 치면 담하고 저기 이렇게 다 이어서 이렇게 설포하니까 좀 적 했지. 서왕무유지연하고 아련하게. 서왕무유지연하고 진상허던 천도문 거기서 이렇게 후렴은 진상허던 천도문 헤이 진상허던 천도문 그지? 여기까지 배웠습니까? 전하구주 산천 조목 전하구주 산천 조목 산천이 아니고 전하구주 전하구주 그러지? 이런 것 중에 전하구주 전하구주 산천초목 산천초목 그려내던 지도문 그려내던 지도문 그려내던 지도문 아주 잘했어요. 이제 한 번 더 왠갓 비단이 나온다 왠갓 비단이 나온다 왠갓 비단이 나온다 왠갓 비단이 나온다 소간 부상 사한백척 소간 부상 사한백척 번덕 이힐광단 번었다 이힐광단 이힐로 높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 이힐광단 이힐광단 고소대 악양두월 고소대 악양두월 적선아미가 월광단 선나비가 월광단 서왕무유지연호 세 번째 빡 서왕무유지연호 진상허던 천도문 진상허던 천도문 전하구조 산천 초목 전하구주 산천 초목 산천 초목 산천 초목 그려내던 지도문 그려내던 지도문 그렇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이거 쉽지 않은 노래예요. 비단 타령 어려운 노래예요. 그러고 이제 이런 정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좀 멋있게 멋을 내고 쥐락펴락 쥐락펴락 하면서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냥 에가 비단이 나온다. 에가 비단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는 안 하는 양 우리 여러분인 거 다 알지만서도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제 끊을 때 끊고 이을 때 잇고 굴 깰 때 굴 깰고 가늘게 할 때 가늘게 하라 이 말씀을 좀 과장되게 한 것이에요. 참말로 잘 들어요. 공수 수고 많으셨어요.